저희가 이제 그 검찰개혁만을 하는 것처럼 언론에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먼저 저희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저희 강령을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저희의 강령이 있는데 그 강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뭐를 이렇게 쭉 설명하고 한 뒤에 맨 마지막에 조국혁신당은 행동한다라고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지금 적어둔, 올려둔 그런 강령을 단순히 종이, 글자, 문자로 남겨둘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저희의 이름을 걸고 또 여기 계신 후보들의 이름을 걸고 또 저희 당의 이름을 걸고 올려둔 그 강령은 뭐 검찰개혁 문제건 기재부 개혁 문제건 뭐 교육개혁 문제건 그 외에 과학기술 개혁 문제건 등등을 실제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검찰개혁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따로 하진 않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뭐 이혜민 후보가 있으면 이혜민 후보는 과학기술 제일 전문가인데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 과학기술 예산과 관련해서 과학기술자가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는 걸 저희 공약으로 내세우는데 그렇게 해야만 현재 윤석열 정권이 R&D 예산을 대폭 잘라가지고 그 돈을 어디 쓰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양평고속도로에 쓰는지 또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인데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망치는 이런 예산을 막으려면 과학기술자의 정책과 예산에서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라거나 또는 우리의 주거권 문제, 육아권 문제 등등 지금 초저출생 사회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역시 여기 백선희 후보 계신데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인지 또 기후 환경 문제는 이미 저희가 지난번에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 서황진 정책위 의장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긴 한데 아, 못 오셨습니까? 이미 저희가 발표한 기후 정책 같은 경우는 보신 바 있고 저희가 그 만들어진 지뭐 사실 얼마 안된 정당이고 수로 봐서는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쇄빙선이란 말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 저희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저희가 아주 강력하고 신속하게 저희의 주장과 정책과 비전을 국민들께 알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실제 실현을 하려면 반드시 민주당과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저는 민주당과 손잡고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를 바꿔서 우리 모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검찰개혁 외에도 먹고 사는 문제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박문혁 기자인데요. 다시 태어나도 정경심 교수님하고 결혼하실 겁니까? 혹시 그 그런 이유는 질문은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또 있을까요? 저 교수님, 제가 아저저 대표님, 제가 국민으로서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6월 11일 날 아무도 검찰개혁이란 말이 없을 때 제가 검찰개혁을 하라고 국회 본회의 그저 방청석에서 똥물을 뿌리고 이래가지고 내가 구속됐다 나온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알게 되었는데 여기 기자들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뭐냐 하면은 대검찰청 정문에 보면은 검찰 타임캡슐이 있습니다. 저 선생님, 예. 제가 오늘은 그 선생님 말씀 듣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래서 언론과의 내가 간담회입니다. 검찰개혁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내가 먼저 네, 주장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언론과의 대화라서 양해해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그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요. 아까 그 저기 한분 있다고 하셨네요. 네. 질문하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주장하셨는데 어떻게 잘안 들립니다.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국회 세종 이전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총선 앞두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어제 이미 뭐 국회에서 답을 했는데요. 첫째, 국회 세종 이전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그에 대해서 전혀 뭐 실천적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국회 세종 이전 찬성하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매우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회만이 아니라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국민의힘 전신정당들이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했던 수도 이전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죠. 그거 다시 찬성하는, 다시 그걸 끌어와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다가 이른바 관습헌법에 운운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불허되었던 행정수도 이전을 동의하는지 아는지 되묻고 싶습니다.